누가 그러더군요. 목사님 나이쯤 되면 가끔 하나님과도 싸우는 나이라고. 야곱이 야뽕나루에서 몇 살 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요즘 가끔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다가 혼쭐 납니다. 아직 환도뼈는 멀쩡하지만은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매번 지기만 하고 한참 싸우다가 나중에는 예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제 말씀에 그런 뉘앙스가 있다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창조하신 날, 예수님의 강생하신 날, 부활 승천하신 때, 성령 강림의 때, 예수 재림의 때, 심판의 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도래의 날은 하나님의 행하신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봉독하신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우리 유대 나라를 회복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들이 알려고 할 것도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하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구원의 날이 언제일는지, 북한 구원의 때, 평화 통일의 때가 언제일는지,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 구원의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주목해보면서 그날에 일어났던 성령 역사가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역사하시기를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은 돌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째로 저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해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저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빌리 기도 이 귀한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저들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도록 응답받기까지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저들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앞서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가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있습니다. 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뒤에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저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 영적으로 무장을 했습니다. 하나님 성교가 무엇입니까? 미션 대회가 무엇입니까?
악한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싸우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상징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 소리라 그랬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저들 머리 위에 임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말씀의 영, 진리의 영, 파라크레토스 보혜사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했습니다. 그날에 모인 수많은 이방인들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은 다 들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방언이 무엇입니까? 여기 방언의 은사를 난 받았다, 나는 아직 못 받았다, 그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구촌 어디에서도 말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 예수 그리스도,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에벤에셀,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호산나, 마라나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에바다, 달리타쿰, 이 말씀은 선포적인 구원의 방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언입니다. 이 언어가 인간이 만든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이고, 그래서 성경 번역자는 일상의 언어로 이 방언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언어 그대로, 원음 그대로 성경에 기술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민족 구원,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로 모였습니다. 영적으로 눈먼 장애자들에게 에바다, 눈을 뜨라,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달리타쿰, 일어나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방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하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 불의 혀 받은 자는 성령의 방언, 에바다, 달리다꿈의 복음을 외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동족의 구원이 구현될 것입니다. 통일을 넘어 땅끝까지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로도 무력으로도 할 수 없는 북한 구원 통일은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단에서 개최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영옥 공사 아시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북한 해방 자유화를 위한 최선의 전략은, 그런 전략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경험담을 통해서 말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 도처에 산재하고 있는 수많은 장마당, 그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은 북한의 변화가 일어난다. 장마당을 활성화시켜 가지고 주민들이 이제까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의식이 서서히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저들은 바깥 세상을 그리워하게 되고 어떤 변화를 바라는 그러한 저변 확대가 될 때에 북한의 변화가 서서히 시작될 것이라. 저는 거기에 한마디도 첨부했습니다. 복음이 직간접으로 장마당으로 들어가 북한 주민이 복음에 의한 변화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밀하게
북한에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이 정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한 중국이 되고 이로 인하여 북한의 어떤 변화가 충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아주 겨우 어렵게 중국에서 빠져나온 저와 동역하는 선교 현장의 사역자를 만나서 접경 지역의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지고 낙심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시비를 걸다가 아주 또 혼쭐 났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이른 것 같아서 낙심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가 꽉 막혀서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그때 저는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위로받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강한 성령의 바람 같은 소리의 말씀이, 불의 혀 같은 말씀의 능력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이러한 복음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끔 막 속에서 타오르는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 박자도 음계도 무시한 그 주기도문 송으로 기도를 대신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 한국에서 그 치매 뇌졸중 장애자들의 그 특히 실버지만은 실버 케어 센터에 한 주일 두 번 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거기 뭐 불교 신자도 있고 캐톨릭 신자도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신자도 있고 뭐 또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한 4, 50명이 있는데 거기 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랬어. 이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한 3년 됐습니다마는 참 어려웠어요. 다시 말해서 저들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신적인 장애가 더 그냥 깊어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장애를 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목사가 설교 이게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열까? 그래서 무조건 그냥 가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픈 사람의 손을 이렇게 지그시 잡아주고 그리고 불편한 사람을 좀 안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저들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조용하게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옛날 동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대학교 나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줘야 하는데 어떻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얘기를 하니까는 조금 눈빛이 달라져요. 어머니에 대한 동요를 좀 제가 아는 것을 좀 불러주고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잘 아는 솜짓 아기 노래 아시죠?
그걸 불러줬어요. 그 2절이 어머니 사랑을 아주 잘 표현한 노래 아니겠어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는데 갈매기 우는 소리에 마음이 설레요. 못다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그 노래 제가 좀 불러보고 그럴까요? 아기는 잠을 곤히 자고 있는데 갈매기 우는 소리 마음이 설레오 못다 찬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만요, 이 노인들의 눈이 반짝반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생각나고 엄마가 그리워지고 아, 모래길 달려오는 어머니를 상상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일으켜주시려고, 나를 고쳐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달려오십니다. 그러니까 꼬똑꼬똑 하더라. 이렇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 지금은요, 어느 정도 변화가 왔느냐면은 제가 모이는 곳이 2층인데 2층으로 올라가서 제가 가기 30분 전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휠체어 타고 다 왔어. 문을 열면요, 안녕이 아니라 아주 유식한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최고의 인사가 뭘까요? 영어로 I love you. I love you. 갈 때도 손잡으면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영적으로 저들이 눈이 뜨기 시작했어요. 달리타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북녘 땅의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때에 저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이러한 역사가 저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주여, 북녘 땅의 우리 동포에게, 우리 식구들에게, 우리 동포들에게, 저들의 그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족들에게 주님 생명의 말씀,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